인버터뱅크 코리아에서 그 올류 투싼 차량용 인버터 설치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류 투싼에 보시면 뒤에 트렁크의 바닥면을 제거를 하시고 바닥에다가 이제 배터리 100암페어 두 개하고요. 토탈 200암페어를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병렬은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그리고 배터리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 박스의 윗면만 이렇게 제거를 해서요.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인버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인버터는 뒤에 그 차단기 탑재로 이렇게 차단기를 내림으로써 무효 전력 손실, 대기 전력 손실, 이러한 용어를 써서 대기 전력 손실을 소모를 방지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 키는 방법은요, 이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인버터 이쪽 면에서 이쪽 면까지 이제 각 기판에 전자 부품에 그 전류가 들어가게 돼서요, 220V가 출력이 됩니다. 220V 출력은요, 스위치를 올렸으면 이쪽에 이제 전화 표시, 그 밑단에 있는 게, 오른쪽에 밑단에 있는 게 전화 표시인데요, 전화로 표시가 되고요. 이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이제 꺼져 있는 상태고, 켜게 되면 띠띠띠 세 번이 부정음이 울리고 녹색불로 켜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20V가 출력이 되세요. 그 도체와 관련된 어떤 젓가락, 철 이런 거는 절대 집어넣으시면 안 되세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일단 위험하십니다. 그리고 배선은 이제 그 GPS 배선을 연결하고요, GPS 자재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주름관을 씌워서 이렇게 배선 정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인버터가 투싼 신형 올류 투싼은 설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인버터뱅크 코리아에서 그 인버터를 구매하시고 그 설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전기 지식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요, 이쪽이 이제 그 형광색이 보이는데 이런 형광색을 가지고 배터리의 유무를 판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정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배터리가 좋지 않게 되면요, 이게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기울면서 까만색이 되세요. 그러면 배터리는 이제 못 쓰게 되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판단을 내려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쓰시든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버터뱅크 코리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버터가 설치가 된다는 것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인버터뱅크 코리아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시면은요, 내부의 트렁크 하단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캠핑용 장비들을 여기다 싣고요, 인버터를 하단에다 장착을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올류 투싼은 인버터가 설치가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올류 투싼의 배선이 들어가는 고무 바킹이 있으세요. 그쪽을 통해서 도어트림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올류 투싼은 설치가 가능하세요. 예, 올류 투싼의 인버터 설치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